2463님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돈가스와 치즈 돈가스 먹었답니다 하셨는데요. 맞아요. 왕돈가스는 매번 처음 나올 때는 엄청 커 보이는데 그게 또 먹다 보면 다 들어가더라고요. 맛있게 드시고 오셨죠? 2296님입니다. 그때 그 맛, 학창시절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맛집 두루치기 먹고 왔어요 하셨는데요. 와, 학창시절에도 두루치기를 드셨군요. 저는 어릴 때는 떡볶이가 전부였던 것 같은데 맛있어 보이는데요. 2296님입니다. 내 사랑 연어. 비린맛 없이 깔끔해서 좋았던 연어 먹었어요 하셨는데요. 연어는 언제 먹어도 맛있죠. 한 번씩 더 엄청 땡길 때가 있더라고요. 건강에도 좋다니까 자주자주 드세요. 1022님입니다. 선선하게 불어오는 가을바람과 시원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 마무리했다고 하시네요. 5189님입니다. 치즈가 듬뿍, 눈꽃처럼 뿌려진 치즈와 먹어도 질리지 않는 치킨의 만남,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보내주셨네요. 5189님입니다. 인형 뽑기, 귀여운 인형이 가득. 하지만 인형 뽑기는 실패하고 말았답니다. 아쉬운 발걸음을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3910님입니다. 성큼 다가온 가을, 선선해진 날씨와 함께 집 앞마당에는 이렇게 감이 피었네요 하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3122님입니다. 밝고 푸른 가을 하늘, 보기만 해도 마음이 뭉클해지니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군요 하고 풍경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5021님입니다. 단양으로 떠난 여행, 하늘 위를 둥둥 떠다니는 듯한 짜릿한 경험이었다고 패러글라이딩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9340님입니다. 독일 여행 중 세계적인 맥주 축제의 원조 민헨 옥토버페스트 즐기던 중에 인증샷 보내요 하셨는데요. 와, 9340님 이제 독일이신가 봐요. 옥토버페스트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역시 맥주의 나라답습니다. 3910님입니다. 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장난감 같은 물건을 뜯기 시작하는 카페 지킴이랍니다 하셨는데요. 아이고, 이가 한창 근질근질한가 봐요. 많이 망가뜨리면 안 될 텐데 걱정인데요. 영도구입니다. 재즈 인 더 포 시즌 가을, 가을밤을 수놓는 로맨틱한 재즈 음악이 9월 29일 영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영도구입니다. 정부 3.0 우수성과주민설명회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영도구청 대강당에서 행복영도아카데미와 함께하는 정부 3.0 우수성과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영도구입니다. 태종대 요양병원에서 영도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영도구입니다. 고신대학교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네요. 영도구입니다. 지진 대응 어린이 재난 안전 체험 교실을 운영했다고 하네요. 동구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지정 증서와 동판 수여받았다고 하는데요.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개막식에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지정 증서 및 동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산 진구입니다. 제41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식이 열렸다고 하네요.
부산 진구입니다. 골드 테마거리 축제 개막식이 열렸답니다 하셨는데요. 제3회 골드 테마거리 희귀 보석 전시 축제 개막식이 열렸다고 하네요. 동네 소방서입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했어요 하셨는데요. 9월 28일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별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부산 본부세관입니다. 성실 무역업체 공인증서 수여했답니다 하셨는데요. 2016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국립부산과학관입니다. 2017년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과학관 정상회의를 앞두고 친화가리 프로젝트에 한국 대표로 참여한다고 하네요. 부산외국어대학교입니다. 부산 지역 최초로 에이스 사업 성과 확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성과 확산 학술대회를 통해서 그간의 에이스 사업 운영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교훈들을 공유하고 내부적으로는 인재 양성에 기반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부산대학교입니다. 취창업 정보 제공과 고민 해소에 도움을 주는 2016 찾아가는 청년버스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2563님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돈가스와 치즈 돈가스 먹었답니다 하셨는데요. 맞아요. 왕돈가스는 매번 처음 나올 때는 엄청 커 보이는데 그게 또 먹다 보면 다 들어가더라고요. 맛있게 드시고 오셨죠? 2296님입니다. 그때 그 맛, 학창시절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맛집 두루치기 먹고 왔어요 하셨는데요. 와, 학창시절에도 두루치기를 드셨군요. 저는 어릴 때는 떡볶이가 전부였던 것 같은데 맛있어 보이는데요. 2296님입니다. 내 사랑 연어. 비린맛 없이 깔끔해서 좋았던 연어 먹었어요 하셨는데요. 연어는 언제 먹어도 맛있죠. 한 번씩 더 엄청 땡길 때가 있더라고요. 건강에도 좋다니까 자주자주 드세요. 1022님입니다. 선선하게 불어오는 가을바람과 시원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 마무리했다고 하시네요. 5189님입니다. 치즈가 듬뿍, 눈꽃처럼 뿌려진 치즈와 먹어도 질리지 않는 치킨의 만남,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보내주셨네요. 5189님입니다. 인형 뽑기, 귀여운 인형이 가득, 하지만 인형 뽑기는 실패하고 말았답니다. 아쉬운 발걸음을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3910님입니다. 성큼 다가온 가을, 선선해진 날씨와 함께 집 앞마당에는 이렇게 감이 피었네요 하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3122님입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 보기만 해도 마음이 뭉클해지니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군요 하고 풍경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5021님입니다. 단양으로 떠난 여행, 하늘 위를 둥둥 떠다니는 듯한 짜릿한 경험이었다고 패러글라이딩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9340님입니다. 독일 여행 중 세계적인 맥주 축제의 원조 민헨 옥토버페스트 즐기던 중에 인증샷 보내요 하셨는데요. 와, 9340님 이제 독일이신가 봐요. 옥토버페스트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역시 맥주의 나라답습니다. 3910님입니다. 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장난감 같은 물건을 뜯기 시작하는 카페 지킴이랍니다 하셨는데요. 아이고, 이가 한창 근질근질한가 봐요. 많이 망가뜨리면 안 될 텐데 걱정인데요.
영도구입니다. 재즈 인 더 포 시즌 가을, 가을밤을 수놓는 로맨틱한 재즈 음악이 9월 29일 영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영도구입니다. 정부 3.0 우수성과주민설명회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영도구청 대강당에서 행복영도아카데미와 함께하는 정부 3.0 우수성과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영도구입니다. 태종대 요양병원에서 영도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영도구입니다. 고신대학교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네요. 영도구입니다. 지진 대응 어린이 재난 안전 체험 교실을 운영했다고 하네요. 동구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지정 증서와 동판 수여받았다고 하는데요.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개막식에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지정 증서 및 동판을 받았다고 합니다.